오피셜 이슈토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뭐 시장 상황은 지금 외국인 기관의 종잡을 수 없는 그 수급 상황 덕분에 지금 코스피 2,400 밑에서 지금 하회하고 있고 코스닥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. 자, 지금 상황 조금 짚으면서 이러면도 불구하고 증권사들 목표가를 또 높이는 기업들도 있고 또 대부분 물론 내리고 있지만요. 좀 네.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시장 상황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실적 관련된 쪽의 얘기를 먼저 드리게 되면 이제 목표가가 증권사 쪽에서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네. 또 여러 가지 부진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최근에 상장사 303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. 목표가가 변화가 된 게 5% 이상 올라간 종목이 한 70개 돼야 되는데 네. 7개밖에 안 됩니다. 네. 그만큼 300개 중에서 7개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게다가 또 목표가가 하락한 종목이 124개,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겠네요. 이런 쪽에서 유지하는 종목이 86개, 그리고 또 목표가 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은 네.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라는 네. 쪽이고요. 거기다 목표가가 상승했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인텍이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. 네. 10% 가까이 목표가를 올렸고요. 그 밖에 한진 9%, LX인터내셔널, 한국항공우주, 한국조선해양 HS엔진 같은 종목들이 쭉 있다 보니까 밑에는 조선주가 또 한 세 종목이 포함되어 있죠. 근데 반대로 목표가를 하향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고생하고 있는 하이브부터 네. 뭐 파트론 이 종목은 또 이제 카메라 스마트폰 관련된 카메라 쪽의 위축이죠. 네. 게다가 더존비존 밸류가 비싸다라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목표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인색하게 나오는 증권사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지금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류가 너무 높게 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더 낮게 목표가를 내리기도 했던데요. 네. 지금 증권사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들을 목표 주가 좀 낮췄던 이유는 아무래도 올 한 해 좀 증시 좀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뭐 증권사들이 목표가 특히 리포트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그래도 해당 종목에 대한 의견, 네. 그리고 또 매수냐, 뭐 홀딩이냐 매도는 거의 없습니다. 네, 근데 이런 쪽에서 뭐 오버에잇이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와 함께 또 목표 주가도 같이 나오죠. 근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밑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네. 6개월 내 해당 증권사가 바라보고 있는 뷰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죠. 네.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 회사가 6개월 안에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표가입니다. 네. 이 정도의 목표를 도달할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눈길은 가되 절대적인 게 아니다. 네.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믿지 말라라고 네.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근데 그런 목표가마저도 떨어진다라는 분위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들이 실적들을 가져갈 만한 환경들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또 해당 섹터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거죠. 네. 일단 공모를 너무 비싸게 했습니다. 이게 첫 번째 흐름이고 네. 게다가 플랫폼과 은행을 같이 결합한 회사다라고 보는데 요즘에 플랫폼이 재미가 없죠. 네. 고밸류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가운데 은행주도 요즘에 금리 인상기인데 전혀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얘기겠죠. 네, 네. 그런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도 다 같이 가세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쉽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목표 주가 하향한 거 일단 제쳐두고 네. 그럼 목표 주가를 좀 올린 그 몇 개 안 되는 그 기업들 왜 그런지 좀 알면서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아마 실적 시즌이 들어가기 전이다 보니까 일단 내리고 보자라는 네. 분위기인데요. 그 정도 전에서 그래도 목표가 상향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불황인데도 실적이 좋다. 그렇죠. 당연히 그렇게 네. 보여지겠죠. 네. 그중에서 나오는 게 이 이렌텍이라는 회사인데 네. 이 회사는 KTNG에 공급하는 전자담배 릴 쪽에 원래는 첫 벤더가 아니었습니다. 네. 첫 벤더는 EMTEC이라는 회사였는데 EMTEC. 예, 네. 약간 뭐 소송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 비슷하네요. 네. 이게 한 글자 차이죠. 그렇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
또 약간 IT 기기를 만드는 쪽에서 좀 다양한 변화를 하는 쪽인데 원래는 배터리팩 만드는 네, 회사입니다. 네. 이게 지금 KTNG 쪽으로 또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또 담배 쪽은 경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죠. 그렇죠. 네, 그런 쪽이 네. 나오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다시 BH 같은 경우는 PCB 쪽인데 애플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네. 하게 되면 애플은 이런 상황 쪽에서도 그래도 기대치가 그렇게 많이는 안 꺾인다라는 쪽에서 같이 변화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업황의 호황이죠. 대표적으로 봤었던 조선주입니다. 네네. 거의 뭐 10년 만에 이제 물들어온다라는 쪽의 분석이 많고요. 게다가 또 LNG 조선 같은 경우는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천연가스를 구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들이 네. 거의 또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 또 환경 규제가 또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교체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도 높다. 왼쪽에 대한 호황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. 네. 대표적으로 물류업체도 네. 들어와 있고요. 게다가 또 어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종합상사주 이런 쪽들도 그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이른텍 BH 이렇게 좀 호실적 기대되는 그 종목들 그리고 조선 쪽 그리고 인플레 수혜주 이렇게 보셨는데요.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금 지금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. 네. 그 이게 결국 목표잖아요. 목표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게 지금 목표 주가를 좀 목표치 높였던 이 기업들마저도 네. 혹시 그 실적이 못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당연히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실적은 아닙니다.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생각보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선전할 거고 네. 또 업황을 보니까 그보다 나아질 거고 하는 변화 때문에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기대치는 이만큼 낮았는데 네. 오히려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. 그러면 그 다음날 증권사들이 또 리포트가 쭉 나오면서 네. 목표가 올리기에 또 바쁘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과 증권사 자체도 네. 지금 같은 환경 쪽에서 기업들 실적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네. 그에 따라서 실적 발표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예상치고 네. 이렇게 전망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서 막상 뚜껑 열리는 거 봐야 되겠죠. 네.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지금 타이밍에 이걸 참고해서 좀 진행하면 좋을까요? 그래서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네. 하는 시장의 분위기 정도만 감지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네. 네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뚜껑 열리고 보통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증권사 리포트가 그러니까 그렇대라고 바라보시는 것보다 내가 직접 체크하고 바라봐야 되겠죠. 그렇기 위해서는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보통 보면은 다트라고 그러죠. 네. 거기 가게 되면 사업 보고서와 함께 다 자세하게 기업 내용들 특히 요즘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게 네. 기업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 뭐 요즘 좋은 정보 없어요?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사업 보고서 한 번, 두세 번 정독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게 알게 됩니다. 네. 그걸 통해서 어떤 내가 보유한 종목의 동향이나 또 내 저 종목들의 사업성을 직접 또 눈으로 확인한다는데 네.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. 일단은 뭐 앞서 그 언급했던 뭐 이런텍 BH 같은 경우 최근의 주가 상황은 좀 연일 좀 상승부를 타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